엘리야가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세상에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대요. 야,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하늘에 불이 떨어졌는데, 뭐 비가 오고 난리가 났으면, 어이구 뚜가라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아주 막 벌벌. 이세벨이 독종이에요. 나는 여기서 보고요. 사람이 이렇게 도가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아니, 죽인다고. 어떻게 이렇게 독하고 악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요? 사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싸우면 그냥 물고 싸우고 그냥 끝나요. 사람은 산속에 숨었다가 죽여버려요, 칼로. 여러분, 산속에 혼자 가다가 누가 무서운 줄 알아요? 짐승이 안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밤에 산에 가다가. 알아요? 이렇게 악한 인간들아. 나는 하나님,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 떨어져도 회개 안 하는 인간들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와서 말없이 십자가 피로 죽으셨어요. 표적 기적의 한계가 또 나버렸어요. 표적 기적의 한계가 또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로담나마에 도망갔고, 내 생명이 능내가 오니 나를 취하소서. 아니, 살라고 막 도망가다니까. 인간 엘리야, 너 별것 없어. 불 떨어질 때지. 인간은 육신의 껍데기여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 야, 이 못난 놈아.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미 힘들고 지쳐서 쓰러졌어요. 다 말하지 않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고 잠을 재워줬어요. 이런 목회는 뭔가 지친 사람들 떡 주고 고기 주는 거요. 예, 왜 그랬냐 하면 율법이 돼. 이 못난 놈아 그러면 안 돼. 설령 못났더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그 먹고 호렙산에 갔습니다. 너 여기 뭐 두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요한을 열심히 특심인데요. 열심히 특심인데 또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근데 선지자를 칼로 죽여서 내가 나까지 죽여서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여기서 장 교훈을 줘요. 자, 산에 섰어라. 근데 크고 방한 바람이 확 불었어요. 근데 그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 안 계시고 불 가운데서도 안 계신데 불이 떨어졌는데 이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 바람의 선지자 지 엄청난 나타냈잖아요. 막 내가 은사 능력이 대단하다고 막 내가 불의 종이라고 막 얼마나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까불고. 근데 하나님 여기서 뭐란가?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답답 세미한 소리, 말씀. 오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내 살 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님의 살은 말씀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됐어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살과 피도 영이요 생명이요. 자, 우리는 우리 기독교가 은사 능력 주의로 가면 타락이 돼요. 희한하거든요. 주님은 거기 안 계신데. 아니, 주님 역사했잖아요. 물론 주님 역사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지금 말씀을 증거하기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계신다고 탄 또 다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주시고 있는데, 자, 보면은, 표적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으로 변화가 안 되더라고. 희한하거든요. 이 내면에 변하는 말씀이 검이 돼서 스스로고 통해 자복 회개, 다 회개. 말씀에 검이 찔려서 빛이 들어오면, 검이 들어오면,
아, 어찌할꼬? 너희가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 주가 되겠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해야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하더라. 성령 선물 받으니 그래서 3천명 회개가 나거든요. 어찌할꼬? 근데 언제 어찌할꼬 하냐면 검이 말씀이 빛으로 들어와서 아 내가 주하고 더러워 연약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 이걸 깨달아 니부가드네마 표적 보고 야 당신 대단합니다 표적 보고 표적 대답 대화다네요 중생해라 물과 성녀로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왜? 못해 들어가 또 나와야 돼요? 언급기 이런 얘기죠 주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딱 다루셨어요 영혼을 만지작 해야 되니까 내 영혼 세계를 만져야 되니까 회개밖에 없으니까 물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사 능력을 주지만 그것이 그걸 쫓아가면 깊이 안 들어가 여러분 깊이 들어간다 회개하고 거룩함을 해서 주님 형상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외적인 표적이 나타나면 그걸 자꾸 보는데 환상 꿈도 저도 많이 꾸거든요 근데 그것에 사인을 받아야지 그 자체가 신령한 줄 알면 영적 깊이가 없어요. 깊이는 고독하고 외로워서 주님과 씨름하고 씹혀가지고 울고 애통하고 내가 말씀 살지 못하고 얘 나는 원수가 사랑이 안 될까 나는 용서가 안 될까 내 모습은 이 짜잔할까 얘 나는 속이 이렇게 좁을까 나는 육신의 정욕이 또 살아 꿈틀거릴까 이것 갖고 애통하고 통하고 회개하면 내면의 거룩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이 떠버렸거든요 이야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껌쭉거리고 자기 속을 회개를 안 한다니까 대단한 부흥 강사들이요 막 불의선자가요 근데 그렇게 수만 명만 집회한 이 목사가 이제 인파가 왔다가 저녁에 싹 가보면요 간 사람들 자기 자녀 이 강사 생각 안 하거든요 강사는 딱 붕붕 떠버렸잖아요 막 수만 명 왔다 가버리면요 저녁에 잠이 안 오대요 붕 떠갖고 갖고 술 먹어 뭔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황홀해버렸거든요 이제 황홀할 것도 없는데 옷 밖에 죽은 사람이 황홀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인간은 똑같아 똑같아 그게 술 중독돼 그런다 그 외로울 때 자기 부인도 없는데 여자가 욕했다 넘어가 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마귀 와보면 왜냐하면 외로움을 못 견뎌 외로움을 쾌락을 따라한 게 아니에요 외롭고 고독을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인간 마귀가 와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팍 넘게 속았지 붕 띄워놓고 탁 떨어져 버려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셔요? 이렇게 무서운 거 연계해요. 까불면 안 돼. 예. 그래서 이 표적 기적 좋아하다가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불가운 지진 가운데서 까불지 말고 세미한 음성, 또 세미한 음성. 자,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아예 변화가 되었고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얘기한대요. 여기서 천막 셋을 짓 때,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하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 사건을 절대 말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입 다물러. 말하지 마. 우리가 또 빨리 말해야 되잖아요. 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오늘도 그런 얘기 갖고 안 변하고 사람도 안 변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절대 말하지 말라. 또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의 아들입니다. 보기도다 했잖아요. 근데 또 그때 이후로 이제 내가 십자가 밖에 죽으리라. 그때 얘기해요. 그 전에 얘기 안 해요. 내가 시장밖에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림없어 그제는 시장밖에 죽는단 말 안 해요 연계가 얘기 알아야 돼 처음부터 새로 다른 사람한테 시장밖에 죽는다면 누가 따라오겠어? 안 따라와 제자 안 따라옵니다
처음에 세신자한테는 그런 얘기 할 거 없어. 그냥 복받는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안디교 복받는다고 이렇게 아멘. 목사님이 굉장히 강한 훈련 시켜갖고 맨날 독수리 하라고 뭐 맨날 기도하라고 하면 전도가 안 돼. 세신자들은 무서워하므로 겁나. 여기 오면 방아쇠 맞고 불받는다고 방 어이구 나 그런데 조용히 내가 안 올라가.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지. 이 젖을 먹이면 저를 먹여야지. 이제 신학밖에 죽는다니까 이제 깜짝 놀랐고 주여 그림 없어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또 그러잖아요. 이게 연계되니까 이렇게 복잡한데 그게 그때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 했는데 못 받아. 못 받아. 설교요. 오늘 설교 그 중에 내꺼 꼭 들을 것만 내가 내 먹을 것만 지 좋은 것만 딱 먹고 말아요. 전체 다 먹으면 되는데 내 좋은 것만 먹잖아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다시 말해 변화사상 사건이나 이거 사건을 유치님이 바르지 말아 가더라고. 아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세미한 음성 자 오늘 이제 뭐 길게 설교 뭐 한 것보다 짧게 빨리 끝냈으면 흘렀지 좀 보고 싶으니 빨리 끝내라 해서 내가 주책이 없어서 길어진데 오후에 뭐 설교만 계속 뭐 쓰겠어? 근데 대구 팀들 멀리 와서 이게 조금 더 할까? 근데 그러면 음성이 뭘까 생각해보세요. 음성 여러분 주님 물론 표적 기적이 필요해요. 병도 낫고 해야죠. 근데 그걸로 맞지 말고 은사로 끝나지 말고 내면의 거룩한 것에서 주님의 세임의 음성은 주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면 거기서 소곤소곤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연애하면서 사랑한 사람한테 내가 사랑해 나 할 거야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표정 보면 몰라 눈빛 보면 몰라 그 몸이 꼬이면서 얼마처럼 알잖아요. 그래서 그 몇 마디도 그렇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정말 내가 너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울어요. 울어. 그때 변화돼. 뒤집어집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흉악한 더러운 놈을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조용히 오시거든요. 말씀 가운데서 빛이 오거든요. 깨닫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뭉클하니 그 시자가 피 앞에서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울어. 회개밖에 없어요. 통회하고 울고 또 울고 근데 내 안에 그 무거운 짐이 스트레스가 다 풀어지고 죄가 빠져나가고 악이 빠져나가고 사나운 기운이 빠져나가고 얼굴 보면요 기도 많이 사나 얼굴에 사나운 기운이 빠져나가 천진난만하거든요. 근데 얼굴이 그냥 굉장히 독하고 그냥 강하고 악하게 생겨갖고 그냥 사나운 기운이 나온 사람이 아 이제 기도하는구나. 근데 계속 기도한 사람은 아주 그냥 순진해 천진난만해갖고 어린아이가 돼갖고 그저 단순하고 신앙생활 단순하게 계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래. 이용당하더라도 알고 속으면 괜찮아요. 속아도 알아 알고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지 어쩌고서 속아주는 거지 모르면 아니고 그래서 네 속 봤다 그러면 이제 떠나버리니까 그러려니 하고 덮어주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그 재미가 있어. 자, 신부가 신랑의 가슴 속에 들어갔으니 너무 행복하고 지금 사랑해요, 감사해요. 왜? 소곤소곤 남편이 뭐지 좋고 누가 좋고 다 일러봐주고 알았다 너 고생한다 네 눈물한다 네 고통한다 막 쓰다듬으면 알았어요 뭐 울고 막 둘이 좋아갖고 희냐가리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 시간이 너무 이렇게 가슴이 후련하고 이렇게 좋은데 예수 믿는 맛이 이 맛이거늘.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해야 살아요. 돈 필요 없어. 주야. 주님 한 분 이렇게 좋아요. 여호와 내 먹다니게 내가 부정합니다. 이러다 막.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그 신랑과 신부 밀어. 정말 그 비밀의 대화가 있고, 사랑하고, 소곤소곤.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언제 우리는 진짜 사랑에 감동되냐면, 사명을 깨달을 때. 뭘 깨달을 때? 자, 우리가, 저는 말씀과 성령이 많이 생각해봤어요. 말씀과 성령의 관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인데 꼭 말씀을 다시 옵니다.
보세요. 이사야가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 보좌 봤어요. 그래갖고 막 세라핌 천사 16개 나고 막 거룩하다 막 그러면서 화로 날 망하게 되었다 하니까 또 천사가 핀수를 가지고 입을 찢어주고 내 죄가 용서됐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줬어요. 그걸 끝난 게 아니거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너 가 그러네. 인격적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 사람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한 사람은 강압하지 않아요. 사랑한 사람 인격을 존중해줘. 얼마나 사랑한지 은혜주고 내가 누구 보낼고 누가 갈고 물어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가고 싶은 그 주님과의 눈빛이 맞추고 사랑이 교제가 됐으니 완전히 하나 돼버린 거예요. 이사야가 나중에 순교당한데 얼마나 처참하게 12토막 톱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사명, 이사야가 가장, 이제 66장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성의 66권에 아주 66장, 성 66권 희한하게 딱딱딱 맞아떨어져요. 계시록과 이게. 정말 성경의 소성경 예언서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위대한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님 남는 사람들 나 같은 것에 불러서 이렇게 놀라운 점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맨발 벗고 3년 동안 다니면서 막 전하고 복음 전하고 막 목숨 걸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1대1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랑에 감사에 감격했을 때 아니 큰 소리 친 게 아니에요. 말씀의 소리로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얻어야 되거든요. 베드로를 자 많은 고기를 잡았어. 그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거기서 아직도 인간이 그 기적 앞에서 무릎을 안 꿇고 예수님 오늘 수지 맞았네. 둘이 동업해갖고 이 고기 다 잡아갖고 5대5로 남아나 먹읍시다. 땡 잡았네. 베드로가 제자 될까요? 아이고 여러분 맨날 돈이구나 맨날 머리 굴고 앉았네. 무릎 팍 꿇고 나는 속물인간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네 모습을 좀 알아. 속물인간일 두려워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 낚는 무가 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즉시 여기에 주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관계. 자 베드로가 세운 부인했어요. 장담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다니까. 그게 인간이요. 제가 장담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했어요. 사단이 밀까면 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 그러나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 부귀하라. 이미 연계에서는 이 하나님과 사단과 흥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돌이켰어요. 꺾여 닭이 울어. 울고. 우리가 까불지 말아야 돼. 예수의 중복이 돼서 우리가 지금 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하나님 지금도 기도해서 산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만났어요. 베드로가 그러고도 부활의 주님 만나 회개를 하고 나 고기나 잡으러 가느라 그 고기 잡으러 가. 또 찾아와 그거야 갖고 베드로야 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네가 또 고기나 잡나 이놈아 그런 말 아니야. 아 말하셔. 똑같이 이제 숯불에다 고기 구워놓고 떡까지 구워놓고 그래놓고 이리 와서 먹어라. 그리고 믿겠죠. 그걸 한 말 아니에요. 이 뻔뻔한 놈아 그러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또 물어봐. 사랑한대. 근데 이 예수님이 말한 것은 이 아가페로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에서 말해서 필레오로 사랑한다기요. 그가 넘어졌거든요. 자기 힘으로 안 된 거 아니고 나는 우정으로 사랑하지 아가페 사랑은 원수 사랑인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사랑 못한다 했어요. 만약 베드로가 안 넘어졌으면 또 큰 소리 치고 아가페면 나도 아가페 하고 아가페 사랑한다. 아직도 뭘 몰라 지금도. 지금 목회자가 지가 무슨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말도 안 돼.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준 만큼 말하거든요. 내가 대단한 종이라고 벌써 까불고 가졌네. 아무리 지가 설교자라는데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꽹과리요. 어? 세 번 물어.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두 번은 양, 어린 양 먹이라. 두 번 치라는 건 셰퍼드의 치료거든요. 그래서 전인권을 다 얘기를. 그 세 번 물어봐. 세 번 부인에게 세 번 얘기 물어보고. 그 말은 뭐냐면, 사명을 딱 줬다는 것은, 나는 믿는다. 사람이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너는 안 되지 말고, 다 너 믿어. 다 너 믿어. 다 너 믿어. 믿어주면 목숨 걸거든요. 다 너 믿는다. 그래서 목숨 걸고 했어요, 베드로는. 자, 음성을 통해서 만나야 변화되고,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그 도망가요. 베드로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그게 로마시 밖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환상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들어. 코바디스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린 양을 위해서 다시 모스 밖으로 죽으러 간다. 그래서 팍 엎드려 얼굴 잘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스스로 가요. 내가 베드로요 그 자수를 해갖고 거꾸로 오빠가 죽었어요. 자, 뭐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만나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 사명 오늘 뭘로 사람이 만나고 변화줄까?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사랑 때문에 내 인생 다르게 그래 나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 나라 용서해 주셨네 용서해 주셨네 기대하고 사랑해 주네 죄 형이 그 마음에서 뭉클하니 눈물이 날 때 목숨 거는 거지. 이? 율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어? 부부간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지? 어? 잘못한 신해. 그러면 나면 아내가 여보 미안해 잘못해서 그러니까 탁 때려보고 뭐시였죠? 이러면 근데 아야 여보 당신 잘못했는 그 잘못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내가 더 못해서 그래. 미안해. 아, 잊어버려. 괜찮아. 막, 어이구,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고, 내가 더 잘못했다고 하면 뭐요? 미안해갖고, 아니요, 내가 더 잘못했어. 그러잖아요. 맞아, 안 맞아? 사람이 강하게 되면, 여러분 강하게 되면 강하게 딱 반발해갖고, 성질하고 말하면 벌써 그 말 안 들어. 그리고 뭐이라고 대꾸 해갖고 쳐버릴까? 이 생각하고 있어. 절대 귀에 안 들어. 뭐, 화가 난 몸을 들어. 안 들어. 어떻게 대답해서 말싸움 이겨버릴까 하고 그 생각해야 하네. 근데 자기가 잘못에다가 들어오면 아이고 내가 더 잘못하고 됐는데 아이고. 그리고 내가 막 마음이 결국 상황 갈 때를 꺾지 않고 꾸지 않은 하나의 마음인데 오늘 지금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안 돼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저는 설교 중에 내 솔직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진실한 고백이에요. 내가 실수했던 거, 넘어졌던 거, 잘못했던 거. 혹은 하면 내가 넘어온 것 같아. 너무 적나라 내 모습을 공개했는데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구나. 그래 인간은 그러니까 희망이 있네. 희망이 있네 그래요. 나도 괜찮으네. 목회 세미나 가면 목사님들한테 절대 나 우리 교회 자랑 안 합니다. 내가 개척에서 두 명 갖고 죽을 뻔했고 뭐시 시험 들어버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쩐지 그 얘기 뭐요? 깨져 그대 마음이 자 여러분 지금 다 시기 질투는 있는데 내가 약하고 부족한 얘기 해야지 내가 잘하고 잘난 것만 계속 얘기하면 열등식 좁으면 그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마음이라는 건 그렇더라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쭈물떡거리고 설교 잘하는 사람은요 내적 지식이 속에 딱 들어갖고 싹 돌려버려 마음을 시원하게 받아 마음 달리거나 성령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자, 셈의 음성이 뭔가 아 조용하니 이런 부드러운 혀가 꺾어버린 거예요. 강한 말은 절대 못 이깁니다. 안 돼요. 왜? 상처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거부감이 있고 그렇다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먹기 잘할 것 같아요? 어? 별로 못해요. 왜? 주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조금 해보자고 하니 부족이 생겨가지고 나는 연장 그거 부족해요 하면 나를 도울 사람이 생겨. 난 그걸 알았어. 아, 당신은 나 잘해? 나 있을 자리가 없어. 할 자리가 없잖아. 그게 가능한, 아, 나 이걸 알아. 그래서 목사님, 그래, 좀 잘해주세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아, 당신 아니야, 나 못해. 응? 그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필리핀에, 이제 일본 사람이 점령해갖고,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산속에 있어. 완전히 원숭이같이 되어버렸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일본 몇십 년 갔어요, 이제. 그 남편하고 이제 아내가 만났어.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남편 없이 잘했고, 잘했다고 하니까, 나 다시 필리핀 가야 되겠네. 당시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를, 아, 난 그렇게 해서. 존재가치를 인정해주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정해주면 살만 나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기억인다. 나는 너를 보면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가 독점하고 있다고 착각을 그러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만날 때는 다 그러니까. 언제? 세미와 음성 가운데서 만나죠. 그게 조용하니. 그래서 설교 잘하는 사람은 너무 강하게 막 안 합니다. 조용하니에요.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하면서도 아주 그 마음을 쑥쑥쑥쑥 들어가겠어. 아, 근데 사람은 내가 50알, 55 모르는 그 부분을 터치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 아, 내가 조금 성경 해석, 내가, 아, 근데 마지막 50 딱이, 아! 그때다 깨달아요.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해석해주면 좋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강한 사람이 능력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엘리야, 네가 왜 넘어진 줄 알아? 내가 아마 불 가운데서 뭐하자고 또 넘어져야 돼. 왜 도망가? 어? 벌써 자기를 의지하고 나만 홀로 나만 나이다. 너 아니야 7천명 있어. 내가 최고라고. 어? 우리들이 주님과 관계는 이렇구나. 주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음성이 오고 기도를 통해 오고 감동이 오고 그래서 찡하고 조용히 울 때에 여러분 흉악 보면 깡패들도 울면 뒤집어져요. 울어 울면 막 일어나면 순환이 안 돼요. 사람이 사납고 막 아프면 쓴뿌리게 다 있거든요. 그걸 토해내고 찬양하면 울고 기도 울고 나면 다 이것이 이 어둠이 떠나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아유 마음이 이렇게 후련하고 회개고 나 이렇게 좋거든요. 이 신령한 눈이 열리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냥 내 마음의 솜털처럼 가볍고 가뿐하고 상쾌하고 기쁨과 희락 즐거움 막 이거 오니까 예수 믿는 그 맛을 여기서 느끼면서 이렇게 평안하고 좋거든요. 내려놔버려야 되는데 욕심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 그래 모든 것을 그 훈련을 내려놓은 훈련을 깨뜨리는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 훈련 받아야 돼. 그러면 온유 겸손 사람은 딱 만나면요 별 말 안 합니다. 다 들어. 그래, 그래. 그리고 두 귀로 듣고 별 말 안 해. 뭐 만나면 지 말하고 싶어서 쭉쭉쭉쭉. 그건 빈수리가 요란하고 있네. 요란한 거예요. 뭘 모르는 게 알만 할수록 모르는 것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 변화는 조용히 변화시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랑이 변화시키시고, 사명이 변화시키고, 그 사랑에 감동되고. 자, 결론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로 우셔요. 우리 세계 지금 220개 나라에서 기독교 가장 모종 좋은 나라 우리나라 뿐입니다.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를 해. 잘하시라고. 우리나라 목사들 수준 제일 높고 신학 영성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 순교피 많은 비뿌렸고요. 얼마나 이 좋은 나라예요. 최고 모종이 좋은 한국교회 뭐하자 복음이요. 불이 떨어지고 회개하고 기도만이 그 좋은 이 못자리를 모슬림이 쳐들어오고 WC가 쳐들어오고 음란을 넣더라고 막 이거 마지막 여기서 보러 싸움이 붙었거든요. 지금 알아요? 지금 부산 WCC 10차회 동안 9차 동안 한 번도 반대 집 해본 적이 없대요.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의 머리로 그래도 부산 반대 성공했다고 그래. 막
그때 천사가 떴다는 얘기 막 그런 얘기 듣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서인데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 한국교회 이것을 변질시켜서 종교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가버리면 끝나버려. 모종 모짜리로 완전히 배려난다니까. 이걸 다시 순서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이걸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모이고 있어요. 아멘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해서 아까 오늘 중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 어디십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 그분이 나주사신데 안 오신. 아까 점심 잠깐 얘기했는데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대로 음성 다 된.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정확히 받아갖고 왔어. 그러면서 이 가라 하면서 여기가 기도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이리 온다. 회개시킨다. 막 그분이 문 안사 중국이 중국 그 안 사람. 그런데 내가 딱 몇 마디 들어보고 아 저는 그 사람 말 듣고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왜 대구에서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뭔가 지금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광주에 불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불 부르지 마. 성령 말씀 오늘 말씀 이 잘 들으시라. 이 키를 몰라. 이 키를 모르면 엉뚱해 가버려. 그래서 저기 지금 민석기 선교사 그분도 몇 년 전 그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성지가 된대. 성지. 그럼 안에 우리 이제 우리 교회가 모델게 성지가 된다고. 나는 그런 말 들으면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 나는 자화상 받아요. 주여. 왜 충청도에서 그 분이 저분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막 미국에서. 근데 나는 믿어요. 하나님. 그까지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믿읍시다. 예. 우리를 사랑해서 사명 주었으면 믿고 가야지. 야, 오늘 말씀과 성령관계 이걸로 결론 내리게 잘 들으시라고. 은사 능력 두 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데 이 끼임자를 찾는데 가지 마래. 애원한 사람들이 가지 마래. 그때 바울이 뭐란가. 주 예수께 받는 사명 은혜 복음 전파에 맞춰 내 생명을 조금 더 경제되게 하는. 자, 바울은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온 사람 애원해서 가지 마. 자, 말씀과 성령이 딱 부딪혔어. 누가 맞아? 성령의 애원이 맞았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감언 띠임자가 탔는데 가지 말해. 바울은 가기 싫어. 아이고 그렇지 않아. 안 가고 싶었는데 애원한 사람 말 듣고 안 간다 해도 핑계가 좋네. 나 애원한 사람 말 안 가니? 그리 알아? 아니? 하고 안 가버려. 지 마음에 안 갈 사람은 안 갈 궁지를 찾는다니까. 주일도 안 할 사람은 안 할 궁지 다 계산하고 앉았다니까. 피계거리 만들어놓고 있어. 무슨 소리? 주 예수께 받는 사명,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 내 생명이 아깝지 않다. 이 사명을 목숨 바쳐서 내가 가야 저들을 살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예언도 맞아요. 예언도 맞아. 예. 붙잡혔거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창군, 마군 470명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군인이. 그러면, 로마 군인 470명이 보호해줘서 바울이 살았거든요. 그러나 했으면, 바울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어. 어떤 게 맞냐고. 수준이, 어떤 수준이? 예언도 수준이 달라, 수준이. 오히려 가기를 잘했지. 안 갔으면 암살당해요. 바울은 그때 갔어요. 유라고라 광포 만났어. 14일 동안 염망이 없고 죽게 생겼네. 막 아니 그렇게 사랑한 사람도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느끼고 얼마나 고생 바울처럼 했을까. 아니 전능할 능력이 없어서요. 근데 어휴 그때 음성이 들려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고. 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잘했잖아요. 그 멜리데스에 가가지고 그 보블리오 그 추장 아들 뭐 해갖고 안수해갖고 뭐 독사도 물려도 그냥 나서버리고 막 이질 다 병 고쳐버리고 하나님 멜리데스에 그 사람들 살리려고 풍랑 만나고 그리 가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시키려고 다 살리고 성경에 사건 만들어 놓고
아니, 독사 문제야. 독사가 문제 아니오. 우리가 내가 능력 있으면 돼. 그리고 음성 듣고 로마 가고. 자, 누가 맞냐고. 말씀 붙잡고 한 사람하고 성령 음성 듣고 한 사람하고 맨날 예언기도 받아갖고 무엇이 어쩌니 저쩌니. 아무리 봐야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은 축복 못 받아요. 오늘 성령과 말씀의 관계가, 아,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나 같은 거 사명 주시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주요. 그럼 날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 음성 들으려고? 애기같이로? 그 음성 안 들어주면 안 해? 아니, 남편이 날마다 사랑한다 해주고 사랑한다 말하면 오늘 사랑 안 한 거요? 아이고, 애기 같은 짓거리죠. 성숙해야죠. 음성 없어도 간 것이고, 응답 없어서 가는 것이고, 주님 사랑해서 가는 것이고, 최후의 주님과 나와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뭘 잘했다고, 너 같은 거 써준 거, 수많은 74학이 온 거 있어. 너 같은 거 써준 것만 감사해요. 너 지옥 갈 사람 건져준 게,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준 거 감사하고, 우리, 제가 너무 우리 사모한테 그래요. 막 우리 사모는 자꾸 나를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나한테 잘했다기보다 안 좋은 것 같죠. 뭐 설교가 잘못되지 뭐지 뭐. 근데 그래서 오늘 밥을 조금 늦게 먹어. 예, 시간 안 맞냐. 내 마음대로 시간 안 돼. 예. 내가 3시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끝나고 잠만 1시에 깨준다니까. 1시에 깨줘. 1시에 깨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새벽에 마치고. 아, 좀, 잠도 잘 안, 잠이 안 오고. 이상해. 아니, 오늘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잠도 안 오고, 머리는 아프고, 피곤하고 이러고. 그게 목욕 같아. 아, 좀 늦게 밥 먹으니까, 왜 밥 먹는 시간 늦었네. 그래서. 아니, 내 마음대로 한가. 다 1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갖고, 아, 얼마나 피곤하냐고 좀 한마디 좀 해줘. 그런데 당신 좋아하잖아. 목욕이도 오고, 일주일에 뭐 한 달에 그 다섯 번이에요, 이게. 다섯 번을 설교를 맨날 더 해. 외부 강사하고 쉽지 않아요. 아, 그러면 나는 그러면, 아이, 그래, 산모가 그래. 고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산모는 그런 말 해주면 내가 군기 이빨 줄 알고, 알지. 뭐 사랑 안 해서가 아니야. 갑자기 내 얘기 했으면 미안한데. 그래. 우리, 유영선은 그래. 나는 그래. 난 이제 자꾸 나 힘들다. 나도 바쁘다. 주일날 몇 번 설교를 하고, 뭐, 오후에 하고, 뭐, 계속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월요일 새벽 예배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전부 다 한 번. 아, 나 일주일에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고 고생한다고 좀 해주면 되는데, 하나도 그러더라고. 없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즐기잖아요. 아니, 즐긴데. 그래, 즐기죠. 지금도 한 시간 더 하라고 할 수 있지. 속아지 없이. 근데요, 나는 행복해요. 행복해. 왜요? 주님 오고 사니까. 사명 때문에.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어제 그래도 잠, 좀 자서도 나 피곤한 것 같아요? 아니요. 뭐, 막 힘이 나버려. 아멘이죠. 행복하고 좋다니까. 그걸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들 사명으로 산 사람은 재밌어요. 즐거워요. 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사랑하시니까. 최후의 소곤소곤 사랑의 관계. 주님,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내가 뭐가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지옥에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싸울 때는 포효가 사자처럼 싸워야 돼. 무슨 소리야 지금. 하, 나는 목회자들과 뜨거운 가슴이 없어. 막 속상해 죽겠어. 어서요, 지금 막, 지옥게 하고 있는데, 우뚝기라고 하지, 이렇게 막, 열정으로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난 중요한 것이 마음이 중요해. 마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도 이 스트레스도 받고, 어떤 데는요, 딱, 그, 열등의식이 와요. 그래,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내가 대단한 능력도 없는데. 그러다 또 하나님이, 난 희한하네. 11개서 18장 아까 한순간 받자자 여기서 또 그러네. 내가 두 번 여기서 하나님 자꾸 하면, 봐라 이놈아 너 왜 그냥
금방 또 핀 게 똑같이 나왔다.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한 번에 어떻게 꼭 두 번 이렇게 피해지게 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때마다 주님 내가 너 함께한다. 함께한다. 여러분 저와 함께한 것이 아니라 이 모임에 함께하고 여러분 함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듣고 인도받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주님.